독수리 오형제. 여러분 이거 뭔지 알면 아재죠? 바로 독수리 균형잡기입니다. 요술새 아니었나? 어쨌거나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했고, 사실 예전에 리뷰하려고 구매했는데 너무 많이 구매했고 어쩐지 비싸더라. 16개. 껍데기를 까면 닭발같이 생긴 거치대가 있고, 부들기인 척하는 독수리가 있고, 거치대에 독수리를 올려주면 짜잔, 바카카 꼬꼬마 시절 운동회 때 장난감 파는 아저씨들이 보여주면 호행 터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번데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손가락에 올려보니 생각보다 중심을 잘 잡네요. 뭔가 그 노래가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 날개를 너무 열심히 칠해서 힘이 빠졌는지 눈은 요렇게 생겼네요. 독수리 날개 쪽에 쇠떼기가 들어있어 무게 중심이 부리에 있어 중심을 잡는 장난감입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이렇게 세게 쳐도 안 떨어지고 요렇게 돌려도 절대 안 떨어. 독수리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사실이었고, 손가락에는 생각보다 잘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냥 뭔가 기분이 좋아졌고, 어릴 때 가지고 싶었던 요술새를 30대가 돼서 17개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뭘 사볼까요? 뭐야 씨발.